오늘은 호세아서 11장을 읽었습니다. 호세아 11장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에서 그들을 사랑함으로 선택하셔서 그들을 불러내셨더니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이 점점 멀리하며 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예,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들을 사랑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올 줄을 몰랐고 하나님 앞에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바알들에게 가고 아루새긴 우상에게로 분향하고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전부 다 흩어져 가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알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예, 하나님께서 그래도 에브라임을 사랑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가르쳤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선지자를 보냈고 내 팔로 안았다. 항상 그들을 돌아보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이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그런지 또는 아니면 그저 그렇게 되는 것인지 뭐 이렇게 생각했지. 또 바알을 섬기니까 그들을 섬기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잘 되는 줄로 알았지.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은 그들은 생각지도 안 했다 그 말이야. 그런 왜 그러냐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의 줄로 이렇게 묶어 주셨는데 내가 사랑의 줄곧 사랑의 줄로 사람의 줄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의 줄로 다 묶어 주셨는데 그 사랑의 줄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이루었어요. 사람이 하나님 보내셔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 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가서 인도에 이끌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의 줄이었어요. 사람을 보내셨.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뭐 천사를 보내서 뭘 도와주시나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 그 사람이 도왔나 보다. 사람이 도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돕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미처 하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한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항상 그들을 이끌었고 먹을 것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일을 다 이루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때때로 보면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와 통해 가지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문제가 해결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가 사람이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도왔다 이렇게 생각해. 실상은 그를 보낸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종교 가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뭐 가서 도와주라 그랬다. 뭐 헌금을 좀 보내라고 그랬다. 뭐 여라등등 얘기를 우리는 간증을 되게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 그 사람의 감동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들을 보내시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사랑의 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증거입니다. 그런 걸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자, 애굽 땅을 의지하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꾸 그들은 애굽을 의지해요.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를 못하겠거늘 되돌아가지 못해요. 그런데도 내가 돌아오기를 내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해결하실 것인데 하나님께로는 돌아가지 아니하고 자꾸만 애굽으로 가서 도움을 요구한다. 이게 사람한테 요구한다. 이게 예, 자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왔는데 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누구를 그를 보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또새 역사를 내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을 의지했다. 이게 사람을 의지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먼저 사람을 찾아가 야곱을 찾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을 보내신 이가 누구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시게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마침내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아수르 사람에 끌려가서 아수르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신 이 호세아 선지의 예언이 그대로 되었다 이거예요. 자, 고메리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가서 사오라 다시 사와라 사왔잖아요.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텐데 고메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찾아다니고 이런 이유와 똑같다 그거죠. 자,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이 그걸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이라. 예. 어쩔 수 없이 아수르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를 섬기게 되고 그들이 와서 우리를 전부 다 멸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말하죠.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로 불러가나니 비록 그들이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얘기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예, 끝끝내 결국 다 물러가더라 이거죠. 그러나 그들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불러서 만 선지자를 통해 오라고 오라고 부르고 부르고 불렀어도 돌아오지 아니한다 이거야. 그리고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이를 일깨워 가지고 외치고 부르짖고 행결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불러도 오지 않고 하니까 정말로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더 깨달아야 되는데 일어날 생각을 전혀 안는 거죠. 이런 안타까움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릴듯하리로다. 예, 우리 하나님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아드마와 수보임은 당시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사해 연안의 도시들이에요. 이들이 그렇게 악을 하게 사악을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결국 망했단 말이에요. 그들처럼 내버리겠냐? 아드바처럼 버리고 수보임처럼 내버리겠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릴듯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타오르고 나의 불같이 타오르고 있다. 내가 견딜 수가 없다. 난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 오늘 우리가 비록 곁길로 가고 잘못하고 엉터리로 살고 세상에 좁혀서 살고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으셔요. 항상 불처럼 타오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언제나 뜨거우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에 뜨거운 그 사랑이 식지 아니하도록 그 사랑의 불이 붙어요. 계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 때때로 도우시고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살려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일어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애굽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여 사람이 아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사랑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진노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제는 돌아와, 돌아와.
이것이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에요. 부모님이 자식을 갖다 아무리 자식이 못 된다고 너는 내 새끼가 아니야. 넌 나가.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 부모의 마음은 그 자녀를 향하여 뜨거운 불같이 타오르고 있고 안타까워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나가라고 했다가 나간다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그런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늘 직모라고 아스레 팔 내버리고 그래서 징계하고 매맞게 만들었어도 그 마음은 뜨겁게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돌아와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하면서 계속 안타깝게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버릴 수도 있어요. 정안 되면 속상하면, 에이,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버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를 갖다가, 에? 사랑한다, 긍휼히 여긴다. 그렇잖아요. 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않. 진노할 것으로 너에게 늘 가지 않기 때문에 때때로 징계도 하셔요. 그렇지만 그것도 사랑의 매를 때리시는 것이니까 그때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 갑절로 축복하시고 갑절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며 우리 하나님 명하시면 지금 다 세계가 흩어져 있지만 그들이 서쪽에서 돌아올 것이고 또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 비둘기같이 떨며오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지금 할례 운동 막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막 세상에 생기는 영혼들을 다 불러 모으시잖아요. 조금 조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이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은 속임,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다. 예,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해도 돌아오냐 거짓말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는 이 안타까운 마음 거기다 또 유다조차도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것이 주님의 아픈 마음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잖아요. 다시 말하면 부부가 결혼을 할 때에는 결혼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싸우라고 결혼한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행복하게 됩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늘 사랑하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는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얼마나 행복해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지음이 받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안에 살도록 만들어졌고 지음 받았는데 우리 욕심이 우리 어리석음이 자꾸만 딴 길로 간다. 세상 길로 가려고 한다 이게.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아내를 사랑해서 돈 주고 사오. 이게 또 나가. 그래서 또돈 주고 사오고. 그래도 사랑하고 있는 호세아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 내가 너희를 내 아내처럼, 내 자녀처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다고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고, 내게 주의 보혈로 그리고 주님의 물과 피로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나를 샀잖아요. 주님이 사실 피값으로 사셨. 너는 이제 내 거야, 내 자녀야.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리시지 않으셔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세상을 찾아요. 세상이 연락이 됐고 세상이 가운데 걸어가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더욱더 우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외치고 부르짖는 우리가 돼야 할 텐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 부족해
그래서 세상이 젖고 세상 사람 눈치 보고 세상의 뜻대로 걸어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이런 어리석음을 우리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부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외치고 전함이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해서 강한 사람,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복된 사람으로서 오늘도 멋진 승리를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